무슨 맛인가요? 무맛입니다. 아, 알솔레이스로 요즘에 제일 즐겨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넣는다 싶으면 제재를 좀 해주세요. 와, 고맙는데? 고맙는데? 그렇구나. 더 넣으면 안 되나요? 더 넣고 싶다. 너무 많이 넣으면 뻑뻑하면 또 뻑뻑하면 그러면은 본인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 알았어. 아, 아주 크면 안 돼. 뭔가 좀 찝찝해. 나도 찝찝해. 이 정도는 넣어야지. 그리고 단맛을. 이건 뭐죠? 이거 스크럴러스. 염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고요. 굉장히 간단하지. 잘 떨어지라고 구석구석 잘 발라줍니다. 180도 한 5분 정도? 되게 빨리 익는데? 190도 5분 정도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 5분 일단 먼저 해놓고 이번에 좀 도와줘도 될까요? 왜 또 뭐 있어? 아니 아니 아까 얘기해 준 거 오빠 기억 못할 거 같아서. 아, 노른자에 내가 섞으라고? 그러면 흰자를 내가 이거 좀 이따 쓸게. 이거 맛있어.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임팩트 웨이 프로틴이니까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이솔레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 무설탕 주의도 조금. 오. 색깔을 위해서 이거 좀 같이 넣어줄까? 쑥이랑 어울릴까? 쑥 어울리지. 이게 진짜 진짜 조금만 넣어도 엄청 달아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거의 1년 먹을 거야. 믿을만 합니까 저거는? 아 진짜 믿을만 해.
지방도 다 섭취하셔야 됩니다.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기름도 아니고. 아 근데 뭔가에 집중한다는 건 에너지 소모가 좀 있는 것 같아. 집중하니까 땀이 열이 나보면서. 너무 아기자기한 거 하셔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거 진짜 쉽지 않아 지금. 와 미쳤다. 짠. 한 스푼만 섞어볼게요. 신장 그냥 부어줄. 부어드려? 몰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좀 부어줄까요? 어 부어줘.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게 제일 맛있을 수도 있어. 그래 맞아 모르는 거다 진짜. 제목 그림 나오지? 이게 제일 맛있을 수도 있어. 글쎄 사람 삶이네. 한 스푼만 넣지. 이게 제일 빵 같을 것 같은데 느낌은? 맛있을 것 같아. 오. 우와 냄새. 이거 이제 마지막 넣겠습니다. 탱크 넣는 거. 이게 좀 기대가 된다. 오. 빵인데 이거? 우와. 우와. 나 근데 확실히 빵 식감이 있긴 있어. 근데 생각한 것보다 소금이랑 그거 많이 넣을래. 사람 몸에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염, 저염 이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어.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 여기? 보통 우리나라 그래서 염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누라 말 들었어야 되나 보다. 단백질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 퍽퍽하지? 아니 음료수처럼 먹으면 되니까. 지방이 들어가야 돼 빵에. 우와 이거 빵이다. 맛있는데 이건? 이제 음료수가 필요한 건 똑같다. 야 근데 녹차 섞은 거 진짜 잘했다. 녹차가루 숟가루? 응, 숟가루 숟가루. 맛있는데? 이건 괜찮은데? 맛있는데? 응. 어 이거 그냥 파운드케이크 같아. 응. 그리고 얘는 마이프로틴의 그 팬케이크 믹스가 들어간 빵. 식감이 이게 제일 빵 같다. 맛은 얘가 제일 맛있어. 노른자, 단백질 파우더, 계란 흰자 머랭, 그리고 숟가루. 이게 맛은 제일 맛있어. 이거 완전 빵인데? 응. 이거 진짜 그냥 빵이야. 어, 진짜로. 응. 이게 진짜 파운드케이크 같다. 건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먹자.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빵이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팁 알려줄 수 있으십니까? 실수 많이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이게 실수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 자세는 내가 영상에 올려놨고 거기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시작하실 때 얘를 이렇게 덤벨을 들어올린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손목부터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어깨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상부승모근부터 먼저 이렇게 힘이 들어간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이게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잘 안 눌러지거든. 일단 이 상태가 벌써 어깨가 살짝 이렇게 상완이 내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손목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신 상태에서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여기에 무슨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파이프 밑으로 덤벨을 통과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손목 누르고 올리시면 어깨가 먼저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거를 조금 예방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네. 그런 분들은 견갑을 살짝 뒤로 모아서 네. 올리시고 네. 아니면 견갑을 옆으로 쭉 뽑아가지고 쭉 펼치신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살짝 앞으로 나와요. 네. 어깨 통증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다. 아, 동작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힘 다 빠졌다 지금. 일단은 너무 과하게 꺾는 것보다는 여기 들리지만 않게 살짝 눌러주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거는 견갑 살짝 바깥으로 꺼내놓고 그대로 대각선으로 둘. 그럼 옆에서 보면은 팔꿈치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앞에 가 있죠. 생각보다 앞에 가 있네요. 근데 지금 측면 삼각근에 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지금 힘 딱 들어가는 그 라인에 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뒤로 다 눌러놓은 상태에서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그리고 마지막 팁은 이제 하시다가 보면은 팔꿈치가 항상 어깨선상까지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힘이 빠지면은 사람이 이것도 들리잖아. 그러면 상부 승모근이 너무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가동 범위를 조금 포기하고 한 70% 정도까지만 올리셔도 상박근이 어느 정도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한 7, 80%까지는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동 범위를 줄이셔서 끝까지 털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쪽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쪽에 헬프 한거 있잖아요. 노란색 바람이 바로 가면 방 같은 데 계신데 하시면 돼요. 전화 오면 그냥 오빠 받거든요. 오빠라고 해요. 오빠 아니면 아빠라고 그래. 모두가 기다리고 있겠죠. 생각이 많아지겠지. 그치. 10만원으로 했잖아. 근데 왜 보험을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럴까. 보험은 그러려고 보험 드는 건데.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지. 어?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지. 사고 자주 내시는구나. 야, 근데 뒤에서 그렇게 맞췄는데 어떻게 내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 이렇게 해서 뭐 죄송하다 이러면은 사실 그냥 대강대강 넘어갈 것도 약간 저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그냥 악착같이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그냥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 사실 소송 들어가봐야 보험회사에서 보험 돈 다 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없는 건데 왜 저런 걸 아끼실까? 뭐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 영상 없다고. 근데 다 확인했어. 지금 오다 보니까 카메라 다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못 보는데 이게 이제 사고 접수가 들어가면 이제 경찰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있으니까. 저 작은 어린 양. 내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당황해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이런 거 사고 나면은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바로 대표님 이런 거 잘 아신다고 물어보라고 바로 여쭤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나는 약간 이런 사고가 나면 역순으로 착착착착 뭘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겠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겉으로 봐도 든든하고요. 심리적으로도 든든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안 되니까. 진짜요? 맞아요. 오빠 그래서 이제 사고 나면 그냥 오빠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저도 그러려고요.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치. 사고 나면 당황하니까. 사실 보험사 부르면 되긴 하거든. 맞아. 근데 잘 모르겠으면 전화해 오빠한테. 생각이 많아지시겠죠.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금액이